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말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는 예를 쭉 설명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살인에 대해서, 이어서 27절부터 32절에서는 간음에 대하여, 그리고 33절부터 30절에서는 맹세에 대하여, 38절부터 42절에는 대적함에 대하여, 그리고 또 43절부터 48절에는 원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냐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패턴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파악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으로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문장 형식으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율법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살인,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에서 내 마음속,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조차도 살인이라,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하면서 그 다음 문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노가 다 말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38명이니까 40분당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성 댓글, 요즘 악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4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일입니다. 남자 프로 배구 선수였던 김인혁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자살한 이유도 악플 때문인데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를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달라,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썼어요. 그 악플이 너무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납니다. 한 줄의 글, 두 줄도 아니에요. 한 줄의 글,
그리고 두 마디도 아니에요. 한 마디의 말이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짓밟아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지방재판소에서 받는 재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했을지라도, 분노한 자라 할지라도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어서 또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라는 말씀에서 이 라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의 리카의 헬라어 음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바보는 그런 정도의 욕설에 해당하는 말이 라가라 하는 말이죠. 이 욕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가장 상급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살인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 멸시, 저주가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살인이 일어날 자리고 바로 그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 하나가 먼저 나온 예가 뭐냐면은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그런 예입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23절 24절을 보면은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불화라는 것은, 불화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불화가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불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에서, 가까운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까운 동업자 사이에서, 가까운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가까운 교우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요.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부러 애면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평생 안 보겠다라고 선언한 자식도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먼저 가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좋고 싫은 감정을 뒤로 밀쳐놓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감정을 뒤로 밀쳐놓고 먼저 가라, 즉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한다라는 거, 행동이라는 것은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의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좋은 감정 때문에 행동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불러내서 식사도 하고, 좋은 감정 가까이 다가가요. 그러나 감정은 좋지 않지만,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지로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행동이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가는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약화되거나 그러게 누그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로서 한 행동이 관계를 화목으로 이끈다. 너희들은 먼저 가라, 먼저 가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귀담아 듣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가십시오. 손을 움직여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십시오. 발을 움직여 먼저 가십시오. 그때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를 보면은요 감정이 누그러지는 그 것을 현장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래기서에 보면은요 화목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화목이라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형제와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의 화목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우리 주님이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전 이 구절에서 급히 사화하라 하는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화해하는 일이 시간과 들으십시오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화해는 뒤로 미루지 말고 급히 서둘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뒤로 미루어 시간이 경과하면 관계의 골,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화해를 하려면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어쩌면 화해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화해와 회개의 문제는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해하는 일, 아유 지금은 감정이 기왕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 아이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일,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해,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직분 가진 성도들이 뭐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이 직분 가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쟁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사님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권사님이 아니겠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쳤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휴, 교회 안 나온 우리 남편 저의 평생 십자가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휴, 말 한번 잘 들어주지 않는 우리 자식들 평생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본성에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본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타고난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타고난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타고난 성질, 타고난 욕망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 봤니? 죽었던 사람이 자존심 상했다고 벌떡 일어난 것 봤냐 말이지. 여러분이 욕심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충동할 때, 죽은 사람에게 욕심이 살아있는 것 봤니? 욕심 문제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벌떡 관해서 일어나가지고 욕심을 토론한 사람을 봤나 말이지. 여러분 성질이 있을 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성질이 살아있는 것 봤니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을 손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그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뭔지 아니? 내가 전도해서 100명, 200명 구원해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형제와 우리 형제와 사화하는 일이 어디에 문제가 있겠냐,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 시절의 일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친구와 놀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골 집에서 놀다가 뭐 어떤 일인지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친구도 문을 열고 도망을 가고, 친구 따라 나오니까 친구는 이미 도망가 있고 친구의 여동생이 마당에서, 여러분 시골 집 마당은 넓잖아요. 마당이 넓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넓은 데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도닥도닥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 얼마나 제가 저희 분에 못 이겨서 옆에 있는 쌀이비, 시골에는 마당 쓰는 쌀이비를 가지고 그 유동생을 냅다 후려쳤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와, 저는 강릉에서 조금 떨어진 사천이라는 곳에 고향인데 강릉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친구와 다퉜습니다. 친구는 도망을 쳤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제가 분에 못 이겨서, 그 분을 못 이겨서 뒤에 둘러보니 돌이 하나 있어, 돌. 그 돌을 던졌는데 야구 선수도 아닌 제가 그 돌을 던져 이 돌이 어디 날아가서 그 친구의 다리를 맞췄어요. 아, 이런 분노가 저에게 있었어요, 분노.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내용을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인들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노는 미움의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마틴 루터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그 미움의 감정이 내 머리를 스치고 내 가슴을 스치는 건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슬쩍 지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퉁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움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말고 회개하여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역사할 틈을 제공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는 분이란 단어, 그리고 뒤에서 분을 품지 말고 하는 분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온 분이란 단어는 뭐냐면 오르기제스데라 하는 단어이고 뒤에 나온 단어라는 거는 파로르기 스모라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제가 발음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어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분을 낼 때 우리가 확 분을 내는 이 분 내는 건 그 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는 그 분을 품을 때에 되어지는 그 강도는 굉장히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앞에 것이 하나라면 뒤에 것은 백이 되고 앞에 것이 하나라면 뒤에 것이 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으면요 그 분노가 점점 확장되고 과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져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분노의 강도가 커지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해가 저물기 전에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성경이 분명히 적시한데 그것은 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됩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분노가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지. 그게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해가 질 때 그자까지는 다 주님 앞에 해결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13년 동안 그 유대 광야를 헤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라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한 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의 내면에 들끓었던 분노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다윗의 시거든요. 그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어서 8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거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제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 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누구냐면은 그 성군이라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온 시편 109편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찬양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까?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고리 대금 업자가 그의 자산을 다 차지하게 해달라고,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는 인내 사랑을 베풀 자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 속에 들끓는 분노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 마지막 구절이 30절 31절인데 보세요.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하면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란 존재는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그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놈이 내 속에 불을 질렀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터뜨리시라고. 이게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사랑으로만 잠재울 수가 있고 미움의 감정은 사랑으로만 지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칭하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그럼 그렇지 너가 나한테 하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넌 왜 뭐 하다가 지금 배가 그렇게 고파? 이거 하나 먹어. 먹을 걸 주라는 거야. 목마르거든. 그렇지.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목말라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뭐 하다가 지금 물도 한 그릇 못 마셨냐고 하면서 물을 떠다가 물이나 먹 마시고 하라고, 이렇게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놓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그대로 지우겠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은 그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교회 가면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채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가로저어도 미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보상으로서만 치유받고 해결돼요.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움은 사랑의 보상으로서만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미운 감정을 지우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방법만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 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분노는 없었고 멸시는 없었고 저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노는 사랑으로만 잠재울 수가 있고 미움의 감정은 사랑으로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탁월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기쁠 때나 평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차이 분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쁠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이 평안한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순간, 분노의 순간에는 그 차이, 그 다름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분노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라는 그런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바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송은 1873년 스파포드라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욥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1874년 11월 22일 스파포드의 부인과 네 딸 매기, 타니타, 애니, 베시가 승선한 여객선이 충돌로, 다른 함선과 더불어 충돌로 말미암아서 침몰해서 부인만 가까스로 구조되고 네 딸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은 이 스파포드가 그 가정의 그런 참아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우울해서 가겠지요. 가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그 선장이, 그 배를 모는 항해하는 선장이 그 스파포드, 그분이 그 당시에 교수였고 변호사였거든요. 놓고 선실 자기 방에서 누구냐 그랬더니까 선장입니다 하면서 자기 방에 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해역이, 당신의 딸들이 죽었던 배 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나가는데 그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스페퍼드는 자기 선실방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전 재산도, 전 자녀도. 그래서 19세기 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뒹굴다가 자정쯤에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평온한 몸으로 휩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싼 것을 느낍니다. 그 평온함을 시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은지. 잔잔한 호수에 그 물결이 이를 때 그 태양빛을 받은 물결이 하나님에게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렇든지 아니면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이 찬송 잘 아시죠? 찬송 잘 아시니까 우리 한번 4부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능력껏 불러보세요. 그래서 남성 파트는 남성 파트대로, 여성 파트는 여성 파트대로 1절, 2절, 3절을 놔두고 4절 함께 불러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스페퍼드의 그 상황을 한번 잘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조공 중에 부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원망하고 초조하고 분노할 그 상황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노할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우들, 우리 수표 교우들 우뚝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